공식적으로 라오스에서 길게 연휴가 있는 날은 이 연휴가 유일무이하거든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2024년도 공휴일 공식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억판사, 덴누앙 페스티벌, 삐마이, 스승의 날. 저희는 삐마이만 챙기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삐마이 알려드립니다. 며칠인지. 4월 13일에서 18일까지 라오스 삐마입니다. 4월 13일에서 18일까지 라오스 삐마입니다. 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동일한 거 아시죠? 이때 오시면 이제 물축제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라오스에서 길게 연휴가 있는 날은 이 연휴가 유일무이하거든요. 길게 쉬는 거는. 그래서 4월 13일에서 18일 요 물축제 있는 기간, 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재밌습니다. 라오스에 안 오셔도 되고, 태국에 가셔도 되고. 저는 이때 삐마이 때 태국에 가서 항상 즐기는데, 물축제를요. 아이들하고. 엄청 재밌어요. 저도 한번 달력표에서 한번 볼까요? 13일, 4월. 13일에서 18일. 와. 토, 일, 월, 하, 수, 목인데, 금요일까지 같이 이어서 쉬겠죠? 그러면 토, 일, 와. 그러면 1, 2, 3, 4, 5, 6, 7, 8, 9일. 9일 쉬네요. 토, 일, 월, 화, 수, 목이거든요. 그러면 19일, 금요일만 하루 더 쉬면 바로 그거잖아요. 연달아 휴무잖아요. 와, 이번에 삐마이 제대로 했네요. 이때 삐마이 때, 라오스 분들이 엄청 흥겹게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사건, 사고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유행이 약간 거품 물축제가 또 유행이거든요. 물을 뿌리면서 거품도 같이 버블 파티 같이 막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그 맥주집 가가지고 그 비얼라우 회사에서 버블 하는 그 기계를 갖다가 그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 트니까 온그 이렇게 막 비누 거품이 확 날리면서 엄청 재밌게 놀긴 했는데, 노시는 거는 재밌게 노시고 항상 조심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라오스 뉴 이어, 라오스 설날입니다. Be my 라오인데요. 태국에는 송꼬란이라고 하죠. 송꼬란. 재밌게 물축제. 태국이나 라오스 물축제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오스는 잘 없고 태국이 많죠. 아주 재밌는 영상이 많이 뜨니까 한번 간접 체험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다 싶으면 곧 이때 놀러 오시면 되겠죠?